2022 K3 리그 10라운드의 경주한수원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경주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현지 중계 사정으로 조금은 늦게 중계 송출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전 2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스코어는 0-0, 아직 득점 나오지 않고 이성의 오른발이 준비합니다. 종종 걸음 가요. 피해줬고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김병호가 때렸나요? 장지성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때려볼 줄 알았는데 센스 있게. 네, 지금은 한 차례 장지성의 좋은 드리블이 있었습니다. 자, 삼행신가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해볼까요? 아, 예. 운 띄워주시죠. 한. 수원 축구단. 수. 수. 고가 맞습니다. 원. 정인 강릉이 이길게요. 아~ 네, 정말 센스 있는 삼행시를. 강릉 시민의 응원 댓글이었군요. 네, 정말 한수원으로. 저희는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를 하고 있고요. 네, 주심의 휘슬소리가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0, 득점 터지지 않았고요. 자, 양팀이 조금은 탐색을 하는 분위기가 전반전에 엿보였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탐색전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양팀의 경기 후반전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같이 출발해보시죠. 화면 왼쪽에 흰색 상하이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녹색 상하이의 경주한수원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과 동시에 김병호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압박을 잘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백승우, 황한주 골키퍼 급하게 잘라냈습니다. 좋습니다. 차승현. 차승현 좋아요. 주니오 돌아서면서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왼쪽 연결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강릉 왼발 슈팅 하지 않고 뒤쪽으로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에 빠른 상황이라 모처럼 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슈팅 다시 보시죠. 여기서 침착하게 잘 줬습니다. 여기에서 김민혁의 슈팅. 선수의 패스 정확하게 발밑에 갖다 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공간을 잘 바라봤는데요. 김병호. 다시 한번 대결 김병호. 김병호! 1-1 성공했습니다. 김병호 박스 안쪽으로. 앞쪽에 다시 한번 선수가 있는데요. 뒤에 프리 상황. 그렇습니다. 장지성 크로스 헤더! 소독연의 머리! 선제 득점을 가져갑니다. 스코어 1-0. 장지성 이렇게 되면 도움 4개가 됩니다. 네, 장지성의 크로스 에이은 역시나 높이. 자, 후반전에 가소련 선수까지 추가하면서 높이에 힘을 썼던 소봉 감독이었는데, 자, 높이가 있던 소동현이 박스 안쪽에서 헤더를 성공시킵니다. 정말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일단은 김병호가 수비진 두 명을 이끌면서 잘 끌어줬고요. 장지성의 왼발 크로스에 거기에 머리까지. 네, 혼자서 번쩍 뛰어올랐던 서동현 결국에 그 머리에서의 불을 뿜습니다. 서동현이 이렇게 되면서 팀 내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세 골을 넣었고요. 장지성은 4개의 도움. 김병호의 다만 아직 남은 시간은 강릉에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원 오른쪽 빈 공간 차승현 단번에 여기서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네, 끝까지 수비수가 방해를 하면서요 정확한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강한 충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태용 골키퍼가 잘 잡아냈는데요. 다시 보시죠. 차승현의 다이렉트 크로스. 네, 오, 여기에서 네, 일단 뒤쪽으로 박스 근처에 선수가 많습니다. 김군일 오른발 감아줍니다. 주니어! 주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물망은 흔들었습니다. 네, 자,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자, 여기 약간 어려운 제스처였는데 여기에서 돌려냈던 주니오입니다. 주니오가 큰 키지만요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그런 몸짓을 많이 보여줘요. 장지성의 오른발이 장전하고 있습니다. 감아줘 가는데요. 날카롭게 헤더 클리어링 있어요.
김병호 선수 등지면서 두 명의 수비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헤더! 들어갔습니다. 아, 비어 있었는데 골문이요. 이번에도 서동현. 서동현의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 차례 높게 떠봤던 서동현. 자, 이미 저 높이에서의 득점을 맛봤거든요. 볼을 밟으면서 정확한 크로스. 크로스의 궤적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황한지 골키퍼도 나왔다 충분합니다, 시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습 상황 되면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릉 팬분의 영광이 이뤄질 수 있을지. 박수 한쪽 주세요. 골키퍼 선방.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주리오의 킬러 패스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지체하지 않았던 백승우. 백승우가 이번에는 팟포스트 쪽을 노려봤는데 김태형 골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릉 네, 앞쪽으로 패스. 박스 안쪽으로 크로스. 강릉의 동점골. 굉장합니다. 스코어 1대1. 차승현인가요? 자, 왼쪽에서 올라온 날카로운 왼발 컵백. 이 공을 박스 안쪽에 쇄도하고 있던 차승현이 마무리합니다. 와, 댓글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왼쪽에서 김민혁의 왼발 크로스였군요. 박스 안쪽은 차승현이 맞습니다. 강팀이란 말이죠. 강팀을 상대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원정 경기 승점 1점을 가져간다? 네, 지금은 김병호 선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강릉입니다. 좋아요. 왼발 크로스 안쪽 헤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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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를 역전시키네요. 백승우의 헤더골. 스코어 1대1. 강릉 시민 축구단이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대단합니다. 극장의 극장골로 오늘 경기 백승우 몸 좋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역전골까지 백승우가 기록합니다. 자, 백승우 환상적인 헤더득점. 아, 이번에도 김민혁의 왼발 크로스. 김민혁 왼발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승우 선수 마음껏 풀려하고 있습니다.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이런 극점골을 넣는다. 강릉 시민 앞으로 분위기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세 경기 정말 좋지 않았던 강릉 시민 축구단,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 오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승우가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7라운드 경기의 득점에 이어서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순간의 득점을 네, 현재의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물으면서 자,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2022 K3리그 10라운드 경주한수원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1대1로 강릉시민축구단이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강릉시민축구단 승점 1점을 넘어 3점을 챙겼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서동현의 선제 득점. 하지만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의 염원과 함께 차승현의 극장 동점골, 더 극장이었던 백승우의 연장 후반 추가 시간의 득점까지. 네. 세 골 다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골 다 크로스에 이은 득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두 개의 득점, 이 김민혁의 날카로운 왼발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차승현 선수와 백승우 선수의 연이은 득점으로 스코어 1위 강릉시민축구단이 승점 석점을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캐스터 이동희 그리고 이영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